안녕하세요. 보양나무 풍입니다. 오늘은 여행 두 번째 날, 이래 전남 신안군, 신안군 식물원에 왔습니다. 여름 새우란 축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답니다. 저는 항상 여행을 끼고 가면서도 이런 행사가 있는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제 이것 때문에 여기 가까이 7시에 도착해서 관람 못하고 오늘 1박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름꽃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던데 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여름철이라 가지고 관람객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정말 볼만합니다. 볼만하고 여름철에 쭉 해가지고 제가 여름철이라 가지고 세월암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부터 막 제 눈을 바로 안 했습니까? 이게 동백문이는 이런 식으로 된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직 저도 동백을 많이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세월암입니다. 지금 이제 꽃들이 한참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하얀색으로 이제 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많이 피어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는 겐봄품 이렇게 핀다는 아니십니까? 겐봄품인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넘어다 보면은 자생기 아니십니까? 그거처럼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있네요. 여기 실제 것들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던 카틀리안들은 이렇게 하리한 맛은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 식물은 그냥 수수하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런 다 참 멋있습니다. 그죠? 한 개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밑에 팻말을 꽂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지를 못하고 손은 함부로 대지는 못하고 그 꽃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하나같이 다 카틀리아 베니가 온 것처럼 똑같은 품종인데도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도 이런 온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오늘 전체 한 바퀴를 돌려가라는 것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싱그러움을 아니십니까? 그죠? 싱그러움을 참 해드린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색상이 조금 독특하네요. 그죠? 꽃이 반대로 들어 앉았습니다. 여기도 아니십니까? 쌈박하게 복류무늬 아니십니까? 동백이 들었네. 여기는 이제 좀 꽃들이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대형종입니다. 제 키를 넘었습니다. 그죠? 여기 8월 31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요 가까이에 신안에 오신 분들의 신안에 해수욕장이 아니십니까? 11개인가 막 큰 게 그렇게 있답니다. 어제 제가 1박을 하면서 해수욕장에 잠깐 나와보니까 해수욕장이 굉장히 운치도 있고 멋있고 아니십니까? 저녁에 해가 지는 일몰을 볼 수 있는 이제 해수욕장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가족 단위 빌리는 이렇게 오는 거면 모래도 아주 깨끗하고 아니십니까? 깨끗하고 조용하고, 페니 시설도 주위도 바로 아니십니까? 깨끗하게 잘 되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아니십니까? 민박이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저렴하고 이래서, 부담 없이 즐기고 갈 수 있는 여름 휴가철에, 한번 여기가 다녀가시는 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꽃은 거의 이 시기에 이제 요 아이들이 나오는 것들이라 가지고 꽃이 거의 동일로 이제 많이 피는데,
아무튼 멋이 있습니다. 이게 맨날 저희들은 뭐 카틀리아만 보다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루란이라는 게 여러 그 제루란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뭘 이제 표시하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그죠? 멋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이거는 교배품인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멋을 알고 와 있습니까? 기르시는 분이에요. 멋있습니다. 아 여기 백이릉도 조그만한 게 붙어 있네. 저기랑 백이릉도 붙어. 아 여기 해가지고 잠깐 저쪽으로 바깥으로 저리 바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바깥으로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쪽에는 식물들 난초들을 부작을 해가지고 이제 심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메뚜기는 그냥 못 지나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을 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석이하고 석곡하고 자생 요거는 자생 석곡 같이 보입니다. 요거는 마사큐라고 같이 이제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석곡하고 진해발란 야 멋있습니다. 그죠? 석곡하고 진해발란을 요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부작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멋을 아시는 분이에요. 석곡하고 진해발란이 요즘 아니십니까? 아주 이래가지고 잘 나있습니까? 자라고 진해발란하고 여기에 보면은 보리홍란이 붙어있습니다. 홍란이라고 아니십니까? 그죠? 홍란이라고 그게 이제 붙어있는데 요또 안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사큐를 석부작을 해놨습니다. 제대로 아니십니까? 하시는 분이에요. 요는 등에다가 아니십니까? 요 등에다가 요렇게 해놨고 진해발란 아 멋있습니다. 부처선하고 마사큐라고 늑줄 꼬사리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고 일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하나같이 작품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그죠? 진해발란하고 석곡하고 아니십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는 진해발란.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문종은 저거는 문종은 저 일반 이제 일반 줄란인 것 같고 자생경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저 석곡이 자생경 같습니다. 북란도. 북란도 그랬는데 안에 여기에 베니가 하나 왔습니다. 아 눈은 모석입니다. 그죠? 베니가 하나 이런 거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잘 있습니까? 잘 뽑아서 기르면은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또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쭉 많이 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서 저희들이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하고 그렇게 해갔는데 오늘은 요 조금 오후에 지금은 요쪽에 잠깐 보고 목포에 전심 그 구독자님 전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저희들도 또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고 또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멋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름에 있습니까? 이런 자 꽃들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게 꽃일까요? 꽃이 아니고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잎 속에서 이렇게 이래 가지고 요게 잎에다가 이제 요게 이렇게 덧배지가 있는 건 잎에다 물을 뿌리면은 요런 식으로 잎이 자기가 녹아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야 이게 이 정도 되는 거 되면은 멋있습니다.
입 자체가 우리 교수님이 요걸 보면은 미칠 것 같습니다. 요거 이게 한번 봐보세요. 입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나오는 게 요렇게 원래 무늬정도 동백 무늬정도는 요렇게 이렇게 색깔이 물이 듭니다. 물이 드는 이런 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먼저 잎이 들어가 놓는 유한동백처럼 그렇게 들어가 놓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멋있죠? 그죠? 저 위에, 저 석곡도 그죠? 석곡은 위에서 물을 덮으셔가지고 위쪽에서 고화를 많이 붙였습니다. 야, 이게, 그, 저희가 1박을 그, 할 수도 있었는 거, 이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꽃들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희들은 기쁩니다. 여기도 골동, 또, 그, 마삭줄 골동품이 하나 있네. 그죠? 마삭줄 골동품. 지금 여름철서 세월하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저 입구에 보니까 몇몇 점은 이래가지고 색깔 변이가 있는데, 거의 다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봄에 오면은 더 좋은 꽃들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간상, 봄에는 저희들은 뭐, 일정이 바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베니가 온 거, 그죠? 똑같은 건데, 연보라는 베니가 온 거예요. 다 흰색인데, 이렇게 베니가 온 거예요. 야, 멋있습니다. 옆에도 보면은, 이게, 계속 아니겠습니까?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멋집니다. 아무쪼록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제 1박 한 거, 이래가지고, 1박을 했다는 게,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고, 잠깐 여기서, 기록 하나 남기겠습니다. 기록 한번 남겨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잡혔어. 여기서 왔다 갔다는 거를 잠깐 기록을. 야, 멋있죠? 여기에 저희들이 왔다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이 영상 올리는 것 동시에 아니십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또 다른 게, 또 좋은 게 보이면은, 또 다시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사진을, 사진 올려가지고, 멋지게 한번 또 해줘가지고, 여기 신안을 오늘 중점적으로 오전에는 한번 돌아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